이 대회만 또 유일하게 삼복식으로서 승패를 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 추계실험연맹단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동료 정인호 선수입니다. 전위 공격을 펼치고 수원시청에 현재 소속돼 있습니다. 인천시 체육회의 장인성 선수입니다. 2018년도 올해 국가대표였습니다. 전위 공격을 펼치는 이종현 선수인데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있습니다. 백핸드 스매싱. 다시 한번 스매싱 꽂아 넣습니다. 자, 지금은 스매싱, 좋은 스매싱 나왔네요. 각도도 있고 자신감 있게 때려서 이종현 선수가 득점으로 가져가는 스매싱이 나왔습니다. 받아냈습니다. 찍어 때립니다. 장희선이 만회를 합니다. 네, 저런 포인트입니다. 각도를 주면서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빨리 백핸드 높이 받지 못합니다. 김상현의 득점. 백핸드. 자, 로그. 로브로 뛰었고요. 스매싱. 자, 아웃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면서 결국 남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전 첫 번째 경기는 수원시청이 가져갑니다. 자, 이제 남자 일반부 결승전 복식 2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수원시청의 한재원 선수는 국가대표 경력도 많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보훈 선수입니다. 국가대표로서는 3번의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체육회의 김선민 선수 후위 공격을 펼치겠고요. 동료 박재규 선수입니다. 전위 공격을 펼치고.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서비스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자, 따라갔고요. 자, 스매싱이 빗나갔습니다. 체육회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결국 두 번째 게임 인천시 체육회가 가져옵니다. 이어서 네. 이제 남자 일반부 결승전 복식 세 번째 경기. 전진민 선수. 작년 추계실업연맹 단체전에서 1위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수원시청의 김진웅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 자카르타 팔레방에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에 맞붙는 인천시 체육회의 서교원 선수입니다. 종별 선수권 복식 경기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교원 선수와 호흡을 맞출 김국진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스매싱. 자, 네트를 가까스로 넘기면서 들어왔습니다. 서경원의 득점. 이렇게 발리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 로브를 걸고 그 틈을 한번 이용하는 저런 공격도 좋습니다. 자, 발리 서경원 그리고 다시 한번 꽂아 넣습니다. 전진민의 득점. 전진민. 자, 찬스가 한번 김국진 선수가 기는 잘 선택했는데 꽂아 떴습니다. 자, 일단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김국진 네. 선수입니다. 그걸 찬스가 왔을 때는 좀 더 공격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진민 발리 빗나가면서 예. 우승을 결정짓습니다. 남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전 경기에서 우승을 가져가는 팀은 수원시청입니다.